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선수는 예, 또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이 뛰어난 국가대표 장수정 선수입니다. 현재 대구시청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대구 퓨처스를 다녀와서 그 선수가 이제 우연히 아이스 백핸드를 치는 장면을 보니까 아, 우리 동호인들한테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장수정 선수의 슬라이스 백핸드를 중심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스 백핸드를 치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때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스탠스예요. 그게 뭐냐면 콜러죠. 이게 닫혀 있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동호인이고 또 배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체력이 뒷받침 안 되는 경우에는 스탠스가 닫혀 있는 클로저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다. 슬라이스 백핸드를 우리가 칠 때에 라켓맨이 오픈되는데 만약에 닫혀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라켓맨이 너무 열려서 볼이 떠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클로저 스탠스를 취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볼보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스윙의 궤도는 아웃사이드 인의 궤도로 도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도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도 보면은 단순하게 팔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라켓과 팔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깨 회전에 의해 가지고 돌렸던 백스윙에서 다시 어깨가 당겨지면서 라켓을 리드하고 그리고 하체에 무릎을 앞으로 굽히면서 하체로 또 라켓을 다운스윙 해야지만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스피드와 그다음에 볼을 좀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힘있는 언더스핀 백핸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체를 보시면은 당기면서 지금 여러분들 다리가 이때 몸으로 아웃사이드 인으로 돌아오는 스윙 궤도에서 체중은 오른쪽 무릎으로죠. 당겨지면서 왼쪽 무릎이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렇게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웃사이드 인의 스윙 궤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볼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직선 방향으로 가는데 스윙 궤도는 달라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아웃사이드 인의 스윙 궤도가 슬라이스 백핸드를 만드는데 스윙의 방향과 볼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스핀 포핸드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장수정 선수가 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도는 아웃사이드 인의 스윙 궤도와 그렇게 스윙을 했을 때에 볼은 바로 날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장수정 선수가 이렇게 보여주는 슬라이스 백핸드를 여러분들도 같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안다 하더라도 실제 코트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기술이 될수 없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